연말에 산타가 올 수 있을까요? 2개월 남은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을 보면 지금 산타가 문제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폭으로 많이 밀려서 네.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 쇼크부터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뭐 안 좋긴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컨센서스를 아주 큰 폭으로 하회했던 것도 네.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재료였나요? 일단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라는 데 시장이 네.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채권금리 레벨도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주로 평가받았던 종목들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반도체 업체도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왔고 네.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4%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졌고 오늘 장 전에 발표된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 네.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가뜩이나 채권금리 반등에서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 측면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수급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월에 와서 이렇게 좋지 않을 줄 몰랐어요. 9월에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그쵸. 싶기는 했었는데 이번 달에 증시 리뷰부터 좀 볼게요. 저희 어떤 특징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작은 미국채 금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10월 초에 한번 4.9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올라가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고 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5%를 터치를 하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면서 네. 그러니까 8월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8, 9, 10월 3개월 연속 채권금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숨통을 트여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계속적인 채권금리 압박 여기에 3분기 실적이 가세하면서 그리고 국내 측면에서는 수급이 가세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기운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심리와 수급과 가격 지표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금리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면은 좀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채권금리는 반등을 하고 주가는 떨어지겠죠. 자, 이 가격 지표를 보고 심리가 또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또 매도를 추려하고 그러면 또 가격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또 심리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은 최근 채권 시장에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웬만한 호재는 잘 안 통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아도 오르고 좋으면 더 많이 오르고 맞아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꺾였냐 해크먼이라는 분의 발언 하나로 채권이 꺾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리와 수급이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00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단 며칠 사이에 지금 2,30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는 뭐 2,000주의 급락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대매매라든지 레버리지 투자가 좀 더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어떤 변수가 있어서 반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금 레벨은 2,300선 초반은 굉장히 싼 구간이거든요. 밸류에이션적인 네. 측면에서도 지금 10배 미치고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도 2000년 이후 평균을 마이너스 1 표준편차로 어느 정도 중단기 지지권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이라서 지금부터는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네.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뭔지를 체크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좀 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3분기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가시화되고 네. 이 종목별로도 영향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나마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수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채 금리 급등만 없었으면 네. 한국 중심 괜찮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10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연중 최고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전체 규모로는 4%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는 8% 성장을 하면서 아 13개월 만에 반전이 나왔다라고 네. 말할 수 있었는데 여지없이 많이 밀리고 있죠. 자 그러면 수출이 좋아지는 업종들은 대부분 좋아지긴 하는데 일단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핸드폰 이런 쪽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 전망 또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재밌는 그림은 가격이 좀 내려와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고 실적도 탄탄한 업종들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코스피가 2,400을 깨는 과정에서는 외국인이 8,500억 정도 샀어요. 근데 8,500억을 대부분 반도체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업황 그리고 수급이 맞물리는 업종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좀 네. 후보군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와 주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기계와 IT 하드웨어가 좀 따라와 주고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는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기계 업종들을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까지 오늘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훑어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뭐 5%대가 참 불안해요. 변동성도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원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미국 GDP 성장률, 그러니까 23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0.3이었어요. 아, 그것밖에 안 됐었나요? 네. 작년 네. 말에는 올해 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미국은 역성장할 수도 있다. 네. 걱정스럽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전망치는 2.1, 2.2거든요. 그러니까 1.8%포인트 정도 레벨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런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7월부터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그래도 2분기 정점으로 둔화될 거야라는 전망이 깨지고 3분기가 지금 컨센서스가 4.5까지 돌아있거든요. 네. 전기비 대비 연율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3분기처럼 분기 성장을 하면 연간으로 봤을 때 4.5%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중국 정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중국까지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성장이 얼마나 센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7월 달만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가 8월부터 경기 외적인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보시면은 8월 초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많이 한다라고 맞아. 해서 한번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는 유가 급등했죠. 그리고 9월 20일 FOMC에서는 뭐 되게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한번 4.89%까지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좀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뭐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였다라는 발언들을 통해서 더 올라가서 5%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7월 달 정도까지는 네. 어느 정도 경기를 반영해서 올라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8월부터는 경기 외적인 변수, 네. 특히 심리와 수급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심리가 더 위축되고 매도가 더 출회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레벨에서 어디가 정점입니다, 고점입니다 라고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5% 금리를 넘어서 5.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멀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GDP 성장률, 내일 발표되는 미국 PC,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네.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네.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 뭐 3분기 기준으로는 뭐 5%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있더라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시고 이 부분이 컨센서스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어떻게 또 달라질까요? 일단은 저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따라서 네. 등락은 있겠죠.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은 5%를 뛰어넘는 금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건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지금 4.5 블룸버그 기준으로 4.5인데 네, 올해 4분기 전망이 그리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전망이 1% 미만이에요. 아, 네네. 그러면은 3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경기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4.5보다 높은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그림들은 나오겠지만 네.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오버슈팅 이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못한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4.5보다 밑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채권 금리는 조금 빠르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네. 컨센서스를 상회하냐 하회하냐의 문제는 단기적인 등락을 결정짓는 거고 네.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채권 금리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FOMC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사실 고금리 장기화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GDP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까요? FOMC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4.89까지 갔다가 꺾이는 데 있어서는 고용지표 영향도 있었지만 4.89를 찍은 날부터 최근까지 모든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네. 완화적인 스탠스를 말해줬거든요. 더 이상 금리 없어도 된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관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금리 인상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개가 좋으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금리 레벨에서 경기가 계속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지지 않을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경기 둔화가 확인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씩이라도 앞당겨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99%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에도 70에서 80% 정도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진짜로 금리 인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시장이 조금은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2024년 상반기 중에 경기가 많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연준은 24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한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안 내린다고 여기에 대한 공포스러워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는 페드워치 기준과는 달리 네.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치를 보면 저보다 훨씬 낮아요. 금리 인하 시점을 네. 2분기, 1분기 말 2분기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폭도 크거든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의 스탠스 바뀝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점도표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1월 FOMC에서는 어떤 전망치나 그런 건 나오지 않아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은 지난주였나? 지난주인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5% 갔어요, 그날. 맞아요. 실망스럽다고.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실망감을 한번 피력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전 11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네. 시장에는 더 나쁜 영향보다는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제 FOMC 전까지 아무래도 블랙아웃 기간이다 네. 보니까 발언들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남은 주요 일정이나 뭐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GDP 성장률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된 게 PCE 물가입니다. PCE 물가는 네. 헤드라인 PCE는 최근 몇 달 동안 반등을 했는데 이번엔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네. 코어 PCE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만큼만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좀 물가는 안정세를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발표되는 게 소비자 기대지수가 나오거든요. 무시건데 네. 그거는 전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은. 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는 FOMC 결과가 나오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3일에는 고용지표가 나와요. 네.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9월달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둔화되고 20만 명 밑으로 내려와서 20만 명 밑이면은 고용이 둔화되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네 라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가지 지표와 이벤트를 지나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젯밤에 있었던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네. 또 판매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살펴드릴까요? 일단은
너무나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네. 어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인 거죠. 일단은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전월 대비 12%를 넘어서면서 12%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 외적인 다른 지표들을 보면 둔화되는 지표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신규 주택 매매가 좀 튄 것은 일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로 인한 부담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효과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일단 6일 정도 지금 남은 상태인데요. 뭐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11월에는 다음 달이죠. 네. 금리 동결이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12월도 그럼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죠? 네, 올릴 가능성 높지 않은데 12월 FOMC를 가늠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게 11월 14일 날 발표되는 10월 CPI예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고점이 22년 6월이었습니다. 23년 6월까지는 쭉 둔화되다가 이 기조효과가 끝나니까 7월, 8월, 9월 반등을 했거든요. 자, 기조효과가 끝나니까 반등을 했어요. 네. 이번에 헤드라인 CPI는 22년 9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23년 9월까지는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기조효과가 소멸되는 첫 번째 그림이 10월이거든요. 네. 여기서 코어 CPI가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둔화세를 이어가는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둔화를 이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고 금리나 시점 빨라지는 거 아니야?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또 2,400에서 2,500 박스권에 갇혀버리거나 네.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1월 14일 물가에 따라서 반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금 지지력 테스트를 할지 좀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FOMC의 스탠스 그리고 12월 FOMC에 나오는 점도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달에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후의 흐름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경기가 좀 부진하더라도 국채를 좀 매수하는 주체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는 주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 대한 사라진다면요.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지가 좀 저조해진다면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최대예요. 사상 최대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게 갈까라는 그림들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ETF 자금 플로우를 보면은 다시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국채 수요가 사라진다라는 네. 것들은 좀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씩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미국의 채권시장과 더불어서 이 국채금리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전략들까지 함께 또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또 살펴볼게요. ECB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동결이 예상되는 분위기일까요? 네. 동결이 예상되는 분위기고 ECB에서는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독일도 올해 역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ECB는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ECB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과 유럽 경기가 조금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지 유럽 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 유럽 경기들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독일 ZEW 서베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좋았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경기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지 ECB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채권금리 굉장히 많은 얘기했는데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아, 네. 네, 10월 초에는 채권금리는 4.88, 4.89까지 최고치를 갖고 그쵸? 그와 발맞춰서 달러 인덱스가 107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권금리가 5%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107을 넘지 못하고 네. 10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 또한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그림, 유럽 경제 지표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를 좀 잡아주고 있어서 지금은 10월 초보다 지수 레벨은 많이 낮아졌지만 지금 투자 환경, 금융시장 환경을 봤을 때는 10월보다는 달러가 조금 안정세,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채권 금리가 잡히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대비했을 때 너무 높지 않나요? 너무 높긴 한데 지금은 네. 경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된 데 따라서 물가가 내려오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는지 아니면 닫아놓는지 이 부분 또한 한번 지켜보시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미국과 이어서 ECB 결정까지도 함께 좀 보면서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또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전략들을 적용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게 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성장주들은 이제 좀 투심이 올해까지는 안 좋을까요? 성장주... 일단은 가격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네.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레벨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급 변수가 가세하면서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남아있어서 네. 저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가 꺾이는 거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성장주를 많이 갖고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조금 더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새롭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좀 텀을 길게 가지고 좀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 수급과 금리 부담 때문에 출렁임이 되게 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등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같이 좀 밀릴 때 뭐 일정 부분 매수하고 반등할 때는 그냥 뒀다가 또 밀리면 또 일정 부분 매수하고 네. 그냥 저점에서 계속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싼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 또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채권금리에 대한 향방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앞으로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 주제거든요, 오늘. 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1월 14일날 확인하는 10월 CPI를 보면은 거기서 산타랠리 여부가 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코어 CPI가 9월보다도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면은 저는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열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등을 하게 되면 산타랠리보다는 지지력 테스트를 좀 더 이어가는 좀 답답한 박스권을 이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 주거비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냐는 네.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유가 반등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코어 물가에는 유가랑 음식료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인데요. 주거비는 지금 여전히 2.5%, 그러니까 CPI 전체가 3.7인데 그중에 2.5가 주거비 물가예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빼면 1.2%라는 거죠, 물가가.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거비 물가 둔화 폭이나 강도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거비 물가가, 코어 물가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좀 위쪽으로 바라보는 그림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채권금리도 안정이 될 것이고 달러도 안정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채권금리 급등에 억눌려 있었던 한국 수출이 좋다, 중국 경기가 좀 바닥에서 통과하고 있다 네. 이런 그림들이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최근에 불거졌던 게 전쟁 리스크가 네.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거의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는 네, 어렵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네. 영향력에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는 그렇게 액티브 급하게 반응을 했는데 맞아요. 왜 지금은 네. 크게 반응하지 않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었죠. 아, 네네. 지금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란으로 확산되는지 이란이 참전을 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지 여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는지 이게 변수지 그쵸. 직접적인 원유 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확전이 돼서 해협이라든지 이런 운항길을 막는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게 커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리스크 팩터로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안 물려 있어서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빠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유엔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런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번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액션을 취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오늘도 들어오는 길에 뭐 지상전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상전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스크 조금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 정도 증시가 남았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남은 두 달을 좀 방어해 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네. 2300선은 굉장히 싼 구간이에요. PR 기준으로 10배 미치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수준을 크게 내려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과의 간극도 121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도 200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편차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인데 네. 지금의 문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리, 가격, 수급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깨줄까, 어떻게 해줄까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00선 초반이든 이 등락 과정을 좀 매집하는 과정으로 좀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성장주 투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이 좀 떨어질 때 좀 비중을 늘려놓고 반등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또 밀리면 또 사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2300선 초중반에서 충분히 물량을 담아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업종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2차 전지가 같이 성장주 대표주들은 좀 텀을 길게 천천히 많이 쪼개서 사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이미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좀 더 버티자.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좀 정리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좀 버티고 버텨보면은 좀 더 나은 구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좀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까지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힘들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관망세 가져가시면서 좀 드리는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지표들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외에 11월 초에 한국 수출이 발표돼요. 11월 1일 날. 네. 그게 아마 플러스 반전을 할 겁니다. 그 지표가 나오면 좀 시장이 우호적일 거고요. 그리고 10월 31일, 11월 1일에는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그리고 중국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중국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네. 둘 다 전월보다는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는 FOMC회의, 11월 3일에는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네. 나오는데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도 둔화되고 실업률은 3.8에 멈춰 있고 임금 상승률도 소폭이라도 둔화되게 된다면 저는 이때 시장이 조금 활력을 찾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흐름들을 지나서 11월 14일 날 10월 CPI, 특히 코어 CPI가 둔화되는지 아니면 반등을 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지금 레벨에서 좀 모아놓으셨던 자금들을 그 이후 11월 14일 이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일부 정리해서 다시 싼 기회를 찾아볼지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음 달 물가 지표가 좀 네. 포인트가 될 거다, 맞습니다.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는데 네. 나름 괜찮은 성장률 발표한 직후에 또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좀 끝났다고 보세요? 일단은 정책들이 좀 점차 세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채권 발행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경기 흐름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의외로 성장주들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증시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꺾이는 금리 나와야 되고 여기서 안정을 찾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중국 변수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저는 반등 탄력을 좀 더 셀 수 있겠다. 특히 원달러 환율, 위안화 환율에 안정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라서 중국 변수도 같이 보시면은 저는 의외로 중국 쪽이 잘 나오게 된다면 반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탄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에 조금 더 재료가 더 되어줄 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이 미국 의회 측에서도 이제 달러 채권을 디폴트로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다들 알고 있던 이슈기는 하니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슈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중국 벽견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지 한국도 뭐 일부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들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차별화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이 뭐 미국 벽계원은 뭐 판매 비중 1위라고 하는데 네. 전체 주택 판매에서 2.7%밖에 안 돼요. 1위이긴 하지만 2.7%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위 기업이면은 전체 판매에서 20, 30% 차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전체에서 2.7%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확산되지 않는 한 충격 파장은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취약한 은행들은 파산하고 무너지는 그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알 수 있듯이 대형 기업, 대형 은행, 우량 은행들은 실적이 더 좋았거든요.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림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취약한 기업들, 은행들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해서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환율입니다. 그대 8월 달을 되돌아서 본다면요.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뉴스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파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국 증시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 증시보다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경기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중국 쪽에서의 변화가 한국 시장에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엔화 쪽에서 또 약간 반응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엔화 가치가 또 1년 만에 최저치까지 또 내려왔다고 네,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엔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맞아요. 하고 있고 네. 일본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기 흐름들은 좀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길게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 미국, 유럽, 한국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 가야 되냐.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 스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엔화가 어떻게 될까? 좀 명확해지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들이 150엔을 넘나들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저는 이 흐름들이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지 여기서 160, 170 가는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일본은행이 앞서 이제 있을 통화와 정책 회의에서 그러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지우고 또 엔저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건가요?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일본이 긴축을 해보면 채권금리가 급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스탠스는 다른 나라들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채권금리가 안정이 될 때 이쪽에서는 좀 정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이겠죠. 네. 그럼 오버랩되는 구간을 기다릴 텐데 이번에 어떤 뉘앙스를 내비치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고 이게 변하게 되면 또 한 번의 달러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까지 네.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일단 이럴 때 좀 보시는 섹터라든지 어떤 쪽이 좋다고 보세요? 이전에 말씀
말씀 주신 뭐 반도체, 조선 이런 쪽을 볼까요? 저는 최선호 쪽으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수출 계속적으로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돌아오면은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주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아요. 중국 소비주보다는 반도체의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자체 생산 능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중국 쪽으로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반도체를 최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실적 범위도, 그러니까 최저치 전망치와 최대 전망치가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보단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많이 좋을 것인가 슬로해질 것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달러가 좀 진정되고 원달러 환율도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아마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많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주들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들 또 내년까지 기대감 이으면서 보신다고 하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시간 오늘은 쉬운 증시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산타랠리, 뭐 연말랠리는 없는 게 아니냐, 1월 효과까지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힘든 구간인 만큼 저점을 좀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물가지표까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성장주 그리고 앞으로 실적 종목들까지 투자 전략 나눠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네, 그래도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 많이 하셔서 내년까지 수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